어린 아들을 둔 유부녀 미즈키 미야코는 대낮부터 호텔방에서 연하의 불륜남 기타노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일어나려는 미야코를 붙잡는 기타노. 그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습니다. 홀로 호텔을 나선 미야코.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남자에게 핸드백을 집어던진 채 서둘러 도망치는 미야코. 하지만 다음날 그녀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 어젯밤 그녀를 따라왔던 남자가 그녀의 누드 사진을 핑계로 만나자고 요구합니다. 아타시 명의의 요금 통장이 入ってたわ. 경찰에 届けたんですか? 내가가 入ってる. 안の中には. 돈을 요구してるんですか? ただ会いたいっていうの. 奥様, 오전화です. 分かったわ. そっちに会ったわけない. その意味ぐらい分かるでしょう. 아레. 미즈키かもしれないわね. ご主人だって言うんですか?私たちのことに気づいて誰かに後をつけさせてたのかもしれないわ。これがいいチャンスですよ。離婚するんです。そして僕と結婚するんだ。子供があるわ私には。奥さんは卑怯だ。僕は嫉妬してるんです。 호텔 방에 전화가 울리고 상대는 바로 그 협박범입니다. 늦은 밤 집 전화벨이 울리고 또다시 미야코에게 협박 전화를 건 남자. 온천으로 유명한 가타야마즈행 기차를 탈 것을 요구합니다. 협박범을 달랠 돈을 마련하고 기차를 타기 위해 우에노역에 나온 미야코.そんなことお互いに口にしないことだ。どうしても行くんですか?そんな目で僕を見ていたんですか? 기타노가 미야코의 여행을 말리고 나서지만 냉정하게 작별을 구하고 기차에 오르는 미야코. 미야코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기타노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의 애인 마치에. 그녀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던 애인 기타노에게 그가 실내 디자인을 맡고 있는 고객 미즈키의 이름을 거론하며 속을 떠봅니다.
가타야마지행 기차에 올랐던 미야코는 앞선 기차의 탈선 사고로 인해 중간 기착지에서 발이 묶이게 되고 통행 재개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다가서는 선글라스의 남자. 오코마리 데쇼? 이에. 도코마데 이라시아룬데스? 가타야마즈마데데스. 보쿠모 아스코마데 이쿠토고 난데스요. 아스코와 기레이나 이리에가 아떼. 그녀는 다가온 남자가 협박 범임을 확신하고 아나타 데스노. 아타시니 덴와 나스탄. 소 데스요. 그를 따라 기차역을 나서게 되고 고이시니 이키마센카? 그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영내 방송.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역무실로 달려가는 미야. 유비다시다 씨, 누구 있다? 이모가 있던다거나. 어떤 분이십니까? 소데세요. 미야코는 자신에게 다가왔던 낯선 남자가 협박범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 유이치와 통화를 하는 사이. 유이치 뭐 내마시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기타노의 모습. 마마네, 나르베크 하야쿠 하리오니 시마스카라네. 오리코산이 시테노요. 자, 오야스미나사이. 미야코는 서둘러 통화를 끝내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옥사! 그의 등장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지만 요갔다. 애써 속마음을 감추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미야코. 아나타 우시나이타고 나갔다. 야또 2人끼리 너 료공가 데키루와네. 믿음직한 기타노의 말에 그와 여행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타야마 지역을 나서는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 그는 동네 사진관에 들려 현상된 네가 필름의 인화를 맡깁니다. 네가 필름을 꺼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진관 주인. 今夜やっとく明日の朝でも撮りに行くな。どうだ? うちでもな、奥の部屋で温泉客相手にヌードスタジオやっとるんだね。それじゃ、フィルムは絶対傷つかないようにな。ああ、わかっとる。 사진관을 나서던 남자는 앞을 가로막는 기타노와 눈이 마주치고 당황한 남자는 주인이 운영한다는 누드 스튜디오로 몸을 피하지만 곧바로 따라 들어오는 기타노. 아나타でしょ? 僕たちの後を追い回してるのは 何のことだ? あんた面白半分にやってるかもしれないが、あの昼間僕たちには重要なんだ。希望の金額を言ってもらいたいんだ。 내내 시치미를 떼던 남자는 어설프게 경찰 운운하는 기타노를 비웃으며 警察に 突き出すことだ ってできるんだよ。 みんなバレるよ 君とあの女とのこと。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それでもよかったら警察もいいね。 あの男に会いましたよ。 호텔 근처 해변을 거닐다 미야코에게 협박범을 만났던 얘기를 꺼내는 기타노. あの女を写真屋に出してた。 미야코는 도쿄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전합니다. 그런 그녀의 결심을 들으며 기대에 들뜨는 기타노.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서 두 사람은 협박범과 마주치고 흥분한 기타노를 다독여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미야코. 하지만 호텔 로비엔 기타노의 애인 마치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즈키산의 옥산데스노네. 아타시노 소조시테이타 토오리노 카타데시타. 야빠리 기레이나 카타. 나니시니 키탄다. 쯔메타이노데 아나타니 아이니 키탄자나이.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는 세 사람. 데누비카시테. 나가니 아리오. 쩡. 마치에는 기타노의 마음을 잡아두려는 듯 계속해 그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이어가고 보가 이마데모 카노조토 결혼할 의지가 아니마세요. 아나타 소 모테테모 카노조와 신지테루 와네. 기타노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실망하는 미야코. 네 아나타. 오미즈가 토마라나이 노. 고와레쳤다 노 카시라. 키스시테. 해변에서 털어놓았던 그녀의 결심이 금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홀로 사진관을 찾는 미야코. 나니가 요가.
昨日お宅に写真を頼んでた男の人があるでしょ。その写真のことでお聞きしたいと思って。どんな写真だ？女のヌードです。ああ、あれか。ありますの？いや、今朝取りに来て持って帰ったね。ネガモですの？もちろんそうだよ。あれ？あんただね？ちょっとわじら。 안타를 주인에게 누드 사진의 행방을 묻지만 음흉한 주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누드 사진을 이용해 미야코를 협박하려 듭니다. 20万持ってます。20万ね。 旅先ですからこれ以上持ち合わせがありません。うちから送らせたらどうや。無理ですわ。知らぬは亭主わがりか。はい、いらっしゃい。どうだね、わしにも撮らせてくれんかね、あんたのヌード。ここで動画ね。あんたのポーズ大胆だからね。 주인의 끈질긴 협박을 결국 돈으로 해결하고 사진을 되찾는 미야코. 호텔 방으로 걸려온 전화. 미야코는 혼자서 협박범을 만나기 위해 해변으로 향합니다. 初対面ってわけでもないでしょ。私は初めてですわ。 あなたと目にかかる。最も僕にはよく分かってるんで、あなたの顔は。写真でですよ。そう。よくホテルに行ったでしょ、あなたは。あのそばに大学の予備校の建物があるんです。その教室から僕はよくあなたを見かけた。 남자는 미야코와의 인연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あなたが逃げるからですよ。 그런 그의 말이 순수하게 들릴 리 없는 미야코. 浮気な 女だと思いになったのね。 だからですのね。 一度 아나타に 会って 話をしてみたかったんです。あの写真を見てからは特にね。あれ返していただけます？あれを返してしまっては、せっかくあなたと結ばれた線がぷっつり切られてしまうような気がする。私覚悟はしてきましたわ。覚悟？どういう意味ですか？ 미야코가 필름을 되찾기 위한 자신의 각오를 털어놓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기타노. 기타노의 등장으로 인해 이를 망친 미야코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맙니다. 호텔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남자를 따라가는 미야코. 미야코는 목적지도 모른 채 남자를 따라 버스에 오릅니다. 奥さん、どこ行くんです？奥さん、青年と一緒の女性は誰ですか？恋人です。彼に恋人がいたんですか？バカな女だっておっしゃりたいんでしょ。 해안가 절벽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남자. 何が目的なの？私をこんな遠くまで連れてきて。僕は強要した覚えはない。私の体が欲しかったんでしょ。はっきりそうおっしゃったらどうなの？この崖から僕を突き落としたいんじゃないかな。僕がいなくなれば。 자신을 증오하는 미야코에게 또다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적이 단 한 가지뿐임을 단언합니다. 私にあなたを愛せとおっしゃるのね。たとえあなたと夜を過ごしたにしても私には愛せないわ。
해변에서 에로 영화를 찍고 있던 촬영팀을 발견하는 두 사람. 남자가 노출 대역을 맡은 여자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합니다. 왠지 모를 질투심을 느끼는 미야코. 아の子 ご存知なの? 온센의 누드 스타디오에 모델을 했던 녀석이세요. 아の店だったら私も行きました. 非道目にあった? あそこの主人 写真を 焼き増しして 私を 脅迫すんのよ? なんてですか? あなたと同じことよ きっと. 어느새 미야코는 노출 대역을 맡은 여자를 따라다니며 매니저 행세를 합니다. 촬영장에서 들려온 여자의 비명소리. 노출신 대역을 맡았던 여자가 무슨 일인가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달래어 촬영지를 빠져나오는 미야코. 여자는 인사도 없이 달아나듯 가버립니다. 영화 촬영지였던 난파선 앞에 남은 두 사람. 미야코는 난파선 안으로 들어가고 그녀를 따라 들어오는 남자. 어느새 친밀한 관계가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쏟아냅니다. 남자와 헤어져 호텔 방으로 돌아온 미야코. 방 안엔 잠에 빠진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츠 이라시타노? 키타노군가 전화를 요구시대네. 아노 오토고가 도시다? 스미마시타 와 스까리. 사진가? 야키스테마시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더 이상 키묻지 않는 남편과 함께 도쿄행 기차에 오르는 미야코. 남편이 다시 잠에 빠진 사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미야코. 그녀를 향한 남자의 마음은 어느새 증오로 변해버린 후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사랑과 미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란 감정은 결국 일시적인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오카다 마리코를 주인공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려 했던 요시다 기주 감독의 1966년작 여자의 호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두리였습니다.